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이티 슈입니다. 아, 오늘 영상도 간헐적 단식에 대한 주제를 들고 왔는데요. 같은 주제를 들고 온 이유가 이번에 제가 이제 휴가 나와서 인바디를 오랜만에 재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두 장의 종이를 가지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수치로 보니까 또 감회가 남달라서 또 이럴 때 또 뽕 뽑아야죠. 예, 네, 그래서 또 기록 영상 겸 정보 공유 하고 싶어서 카메라를 켜게 됐고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게 단식을 하는 거다 보니까 뭐 좀 건강하지 않게 빼는 게 아닐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치로 보면은 다른 데는 뭐 전혀 지장 없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감량을 통했다는 게 또 보이기도 하니까 또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플러스 저도 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또 한번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이 첫 번째 종이가 2023년 2월 21일에 찍었던 건데 제가 저번에 영상을 하면서 설명이 조금 부족했었어요. 근데 요거를 찍었을 당시가 제가 이제 그 건강 악화로 한 달 정도 열심히 운동을 한 다음에 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도 아마 한 2kg, 1kg 정도는 감량이 돼 있는 상태였고, 와, 드디어 15일 차입니다. 사실 제가 이거를 스케줄을 기록했는데 15일 중에 한 5일 정도를 안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10일 정도밖에 안 한 거기는 한데 그래도 최대한 그 오기 싫을 때도 한 4-5번 정도는 왔어요. 절반 정도. 아,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어쨌든 그거를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한 달 정도까지는 최대한 출근 도장 찍는 걸로. 거의 처음에 시작하고 나서 몸무게 됐을 때가 103.5였는데 오늘도 재보니 103.5네요 네, 거의 뭐 동일하고 뭐 잠깐 깔짝했다고 살이 빠지겠습니까? 아무튼 그래도 좀 수치상으로 변화가 있으면 좋을 텐데. 원래 그 운동 첫날 인바디를 재고 좀 이렇게 목표 삼아서 해보고 싶었는데 항상 뭐 처음에 그렇게 해봐야 며칠 안 가다 그만두길래 이번에는 최대한 보름이나 한 달 정도는 버티고 내가 목표한 거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일단 보름 버텼으니까 내일이나 한번 인바디 좀 알아보고 인바디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운동이 오기 전에는 진짜 미치도록 오기 싫은데 막상 오면 어떻게 되네요.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뿌듯하네요. 그 게으른 거를 이기고 왔을 때 더 뿌듯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게으름을 이기기가 쉽지 않아. 5일 정도도 그 게으름 때문에 안 온 거거든요. 오늘도 아침 8시에 스피어피싱 갔다가 뭐 오후 4시, 5시에 집에 들어와가지고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버티다가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저녁 8시에 튀어나와서 지금 1시간 반 정도 운동하고 들어갑니다. 15일 차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남은 한 달, 그리고 뭐 세 달, 여섯 달 열심히 채워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감안하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한 달 동안 어떤 식으로 운동했냐면 1시간씩 꼭 했어요. 한 20분에서 30분 무조건 뛰었고 30분은 간단한 근력 운동하고 이제 헬스장 퇴근 딱 요것만 했거든요. 무리하지도 않았고 그때는 좀 많이 억지로 다녔죠. 근데 건강을 위해서 다니긴 했지만 아무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았다는 거. 그래서 한 1, 2kg 정도 한 달 정도 동안 뺐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기록이고, 그리고 이 다른 한 장은 2023년 9월 22일 제가 엊그제 휴가 나갔을 때 이거를 이제 수치로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같은 곳으로 가서 찍었고, 그 호주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정확히 안 찾아본 걸 수도 있는데 인바디를 우리나라처럼 뭐 보건소에 가서 이렇게 그냥 막 공짜로 찍거나 아니면 뭐 헬스장, 자기가 다니는 헬스장 가서 공짜로 찍거나 이러는 게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헬스장은 있는데 제가 다니는 헬스장에서 만약에 인바디를 하려고 하면 미리 예약을 해야 되고 그 예약을 할 때 뭐 트레이너가 같이 그 인바디를 해주기 때문에 또 뭐 상담해주고 그거에 대한 운동법 플러스 뭐 PT 받을래 이런 것도 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좀 싫어가지고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보고 그 할머니분이 하시는 마사지샵 하시는데 건강 마사지샵 같은 거 하시는 분인데 요 인바디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으로 찾아가서 집에다가 이렇게 꾸며놓고 하시거든요. 거기 가서 쟀던 거라 같은 분에게 갔고 이번에 이제 같은 분에게 가니까 이분이 계속 임프레스드 막 너무 감명 깊다 막 이런 식으로 놀랍다 막 하면서 진짜 놀라셨어요 그분도.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살을 많이 뺐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굴로 보면 그래 보인다, 어떻게 뺐니 해서 제가 바로 인터미디어 파스팅 이렇게 간헐적 단식 했다고 하니까 바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잘했다고. 그래서 얼마나 뺐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 하고 이제 이거를 딱 쟀는데 수치 나온 거 보시고 말도 안 된다고, 이거는 진짜 정말 열심히 했구나 막 하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대화하고 다양한 운동법이나 이런 것도 알려주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솔직히 저도 이 인바디를 이렇게 전문적으로
줄 아는 게 아닌데다가 또 이게 외국에서 하다 보니까 다 영어로 나와요. 뭐 한국에서 하면은 한국말 아래에 영어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 여기는 그냥 다 영어라서 제가 이제 편집할 때는 아래에다가 한글을 달아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뭐 딱히 많이 할 말은 없고 그냥 여기 점수 보시면은 이제 69점에서 80점으로 올랐죠. 이게 뭐 바디 밸런스겠죠. 그래서 이것도 점수 그냥 한눈에 딱 보이는데 점수가 올랐다는 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보통 체지방을 좀 많이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 전에 이제 바디 팬 매스 요게 이제 체지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통 우리가 말하는 게 체지방률 그래서 퍼센테이지인데 제가 저번에 이제 요걸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29.9. 근데 요거는 이제 킬로그램이었고 PBF 이거 퍼센트 바디 팻 이게 체지방률이겠죠. 그래서 이게 29.2%였어요. 29.2%였는데 보통 성인 남자분들이 이제 검색해보면은 한 20에서 24%? 22%? 그 사이에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의 7%, 8% 오바를 했던 거니까 굉장했죠. 근데 요게 지금 보시면 17.6%로 12%가 줄었습니다. 저는 진짜 이 체지방률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와, 확실히 이제 뱃살이 많이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 있던 많은 이제 지방들이 날아간 건데 요게 조금 좀 많이 와닿더라고요. 기분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몸무게는 이제 102.2kg에서 84kg로 감량을 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제가 작년에 한 104, 105 정도까지 찍었었으니까 뭐 그때 기준으로 했을 때 20kg지만 아무튼 뭐 18kg나 20kg나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이제 머슬 카테고리에 보면은 몸무게 그리고 뼈 근육량 그리고 이제 지방량 요게 그래프가 이렇게 약간 바깥으로 나오는 게 좋다고 해요. 그러니까 근육량이 좀 이렇게 많이 나와 있고 몸무게는 안으로 들어가고 이제 몸의 지방도 안으로 들어가서 약간 요 모양을 그리는 게 좋다고 하는데 그 전에는 반대였죠. 그 전에는 극단적으로 반대였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일자가 됐습니다. 일자가 됐다는 거는 이제 위에 몸무게랑 지방은 괜찮아졌는데 몸의 근육량은 별로 없으니 근육량을 늘리면 가운데 있는 부분이 조금씩 늘어나겠죠. 그래서 지금은 또 이거 보고 욕심은 사실 생기는데 제가 뭐 아직도 습관을 계속 들이고 있는 상태고 몸을 만들기 위한 뭐 운동을 계속 꾸준히 하기 위한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 운동을 맨날 가서 운동을 한다는 게 그렇지만 예전보다는 확실히 이 몸적으로 변화가 생기고 몸이 가벼워지니까 헬스장을 가는 데 있어서 딱히 고민을 많이 안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지금 잘 다니고 있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아래 보면 이제 오른팔, 왼팔, 뱃살 오른 다리, 왼 다리 이렇게 근육량이 있는데 이것도 뭐 딱히 엄청난 변화는 아닌데 결국엔 살이 빠지면서 근육량도 조금씩 조금씩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팔에 근육만 100% 빠졌다라고 보기엔 뭐한 게 근육에도 이렇게 섞여 있지 않나요? 지방이랑? 아무튼 그래서 살이 빠지면서 같이 빠진 것 같아서 이거는 제가 좀 늘려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 그냥 평균. 근데 여기서 이제 놀랄만한 게 트렁크죠. 트렁크. 트렁크가 그전에는 이제 31.7kg였는데 지금은 29.7. 그러니까 이 정도가 줄은 건데 이게 진짜 배가 엄청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참 이것도 대단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오른쪽에 보면 리서치 파라미터스인가 아무튼 여기 보면은 이제 비스셀러 팻 레벨 이게 원래 제가 13이었어요. 근데 1에서 9가 이제 그냥 뭐 평균 아무튼 1에서 9가 이제 적정치인데 13이었다는 거 오버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6으로 들어왔습니다. 6 그러니까 거의 7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정상 범위 안으로 들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디 스코어가 80점으로 맞춰졌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인바디 후기는 요걸로 이제 기록을 남기고 싶고 그냥 딱 이 인바디 기록으로 치면은 7개월입니다. 7개월간의 장정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할 생각이고 아직까지도 재미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저번에 아무래도 뭐 살아온 방식 몸이 망가진 방식 등등을 얘기하면서 좀 영상이 많이 길어져가지고 자세하게 제가 뭐 16대 8, 18대 6 이런 갈라져 단식을 진행할 때 어떤 음식을 먹었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하는 내용을 남기고 싶더라고요. 제가 한 50일차까지는 18대 6으로 진행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보통 먹었던 음식 어떤 식으로 먹었고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사진을 다 찍진 않았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보태서 사진이랑 얘기를 해드리자면 보통 10시에 이제 식사를 시작하면 계란 한두 개랑 토마토랑
이렇게 채소, 뭐 당근이나 뭐 이런 거 섞어가지고 요 채소를 먹었고요. 이게 10시에 이 한 통을 다 먹지 않았고 한 반 정도 먹고 4시 정도 끝나기 전에 그 다음부터 한 16시간, 18시간 동안 또 안 먹을 거니까 그때 또 채소를 먹었어요. 그래서 이 한 통을 음식 먹기도 전에 억지로 먹었던 게 아니라 그냥 절반 정도 먹었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공복을 오래 하고 나서 처음에 먹는 음식이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원래 토마토도 좋아하고 채소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도 이제 계란을 먹을 때도 계란 자체도 맛있게 느껴지고, 계란이랑 토마토랑 이렇게 채소랑 같이 먹으니까 뭔가 단맛이라고 해야 되나? 단물? 단물맛이 조금 더 극대화되게 느껴지고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전혀 처음에 먹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런 채소를 먼저 먹어줬고, 이제 얘네한테 신호를 먼저 주고 한 20분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메인 음식을 먹었는데, 메인 음식이라고 해봐야 딱히 뭐 별거 없는 게, 제가 지금 일하는 방식이 이제 캠프에서 일을 파이포잖아요. 그래서 캠프 생활을 하는데 이제 보통 점심 음식은 오전에 제가 밥을 먹고 그 음식을 싸서 이제 점심에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아침에 나온 음식 플러스 거기 따로 옆에 매대에다가 친구들이 준비해준 음식, 거기서 이제 자기가 알아서 조합에 맞게 챙겨와서 먹으면 되는 건데, 저는 보통 이제 채소랑 뭐 머핀, 빵류를 챙겼고, 아침에 이제 캠프 식당에서 나오는 메뉴는 거의 동일해요. 뭐 계란후라이, 뭐 스크럼블, 소세지, 베이컨, 통조림 빈, 뭐 그런 거랑, 이제 메인 음식이라고 해봐야 아침에 뭐 볶음밥, 간단한 거, 좀 이렇게 헤비하지 않은 것들 위주로 좀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 보통 빵 같은 거는 뭐 토스트죠. 토스트에 뭐 파인애플이랑 햄이랑 치즈 올려서 만든 게 있는데, 이거 파인애플 진짜 맛있더라고. 저 파인애플 원래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합이 좋아서 막 그런 거 나오면은 토스트 한 두세 개 이렇게 가져오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채소 먼저 먹고 이런 걸 먹어요. 커피랑 이제 토스트랑 이런 걸 한 두세 개 정도 먹으면 배불러요. 진짜 배불러요. 원래 많이 먹던 사람인데도 그냥 그 정도 먹으면은 한 12시, 한 1, 2시까지는 딱히 막 배고프다라는 생각은 안 들고, 그냥 과자류 같은 거 주워 먹고 싶은 기분 있잖아요. 그런 기분이 좀 들지 딱히 뭐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먹고, 중간중간에 커피는 그냥 시간 날 때마다 먹고 싶으면은 뭐 딱히 제한하지 않고 먹었고요. 보통 제가 이제 먹는 시간에는 플랫화이트를 먹었고, 이제 먹지 않는 시간에는 롱블랙, 블랙커피 위주로 먹었는데, 그래도 커피도 나름 많이 줄였어요. 이것도 제가 줄여야지 생각했다기보다는 어쨌든 주어진 시간 안에 먹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뭐 6시간 안에 커피를 제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두 잔 이상은 먹기가 힘들더라고요. 진짜 계속 물처럼 먹지 않는 이상. 그냥 일하면서 천천히 조금씩 이렇게 텀블러에다가 담아놓고 조금씩 먹다 보면은 뭐 계속 뜨거운 것도 오래 가고, 이만큼 따라 놓으면은 뭐 몇 시간 동안 먹거든요. 천천히 홀짝홀짝 마시니까. 그런 식으로 커피는 한 두 잔, 세 잔 정도 먹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4시 끝나기 전에 이제 단백질 프로틴 주스, 제가 운동도 하면서 그런 걸 먹으니까 그거를 그때 먹었고요. 왜냐면 운동하고 먹으면 좋다고 하는데, 운동을 저녁에 하는데 그러면은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그걸 못 먹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항상 4시 전에 프로틴 쉐이크 한 잔을 먹었고, 그리고 그때 채소도 먹어주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뭐 약간 밥류? 밥이나 고기류 같은 거, 그런 거 싸온 거 있으면 거기서 그냥 하나 같이 먹어주고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지었는데, 사실 이때가 약간 고민이 많이 돼요. 왜냐면 배가 별로 안 고파요. 왜냐면 계속 이것저것 주워 먹고 하니까 뭐 한두 시까지도 배가 별로 안 고프고 해서 뭐 4시 정도 될 때도 배가 별로 안 고프거든요. 근데 이때는 그 이후에 공복을 위해서 제가 좀 챙겨 먹은 편이고, 고기류 같은 거, 특히 스테이크나 좀 양고기 이런 거는 일부러 좀 억지로라도 나오는 날 한 피스나 두 피스 정도는 챙겨와서 좀 먹어주려고 했어요. 아무래도 소고기가 완전식품이라고 하잖아요. 건강에 되게 좋은 음식이라고 하니까, 저는 이제 소고기 같은 경우는 나오면은 다음날 그냥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먹더라도 공복 유지하고 뭐하다 이렇게 먹으면 맛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고기 같은 거는 또 그런 식으로 또 챙겨 먹어주고, 중간중간에 아무래도 이제 밥심이 있다 보니까 밥 같은 거 또 나오면은 한 번씩 먹어주고, 보통 이런 식으로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10시에 채소, 계란 두 개 이렇게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메인 음식 한두 개 먹고, 끝나기 전에 이런 식으로 먹고, 그렇게 하고 저녁에 와서 이제 운동을 한 겁니다. 운동 강도 같은 경우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그냥 무조건 팔굽혀펴기 100개, 뭐 자세가 흐트러지든 뭐하든 억지로라도 100개, 그리고 스쿼트도 억지로 100개 이런 식으로 했고, 그냥 뭐 유튜브 같은 거 뭐 틀어놓고 아니면은 그냥 신나는 노래 틀어놓고 하면은, 그렇게 하면 속성으로 하면은 한 30분이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했는데, 이것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욕심이 자연스럽게 생겨요. 막 살이 빠지고
빨래 돌리고 지금 이거 찍고 있는데 빨래가 다 돼가지고 이제 몸이 건강해짐이 느껴지니까 운동도 자연스럽게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개수를 좀 늘리고 싶고 그리고 잘 늘어가는 모습에 또 기분도 좋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운동은 계속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50일차까지 한 거고 50일차 이후에는 이제 16:8로 바꾼 거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90만 4일 5일차 정도 하고 있는데 휴가 나왔을 때는 어떤 식으로 바꿨냐면 그냥 신경 안 쓰고 먹습니다. 대신에 저녁 6, 7시 이후에 제가 보통 11시, 10시에 자거든요. 그래서 휴가 나왔을 때는 저녁 6, 7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먹는 걸로 그런 식으로 좀 수정을 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7, 8시 뭐 아침 6, 7시 이렇게 돼도 그냥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먹었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이제 저녁에 운동 꾸준히 하고 몸무게 재보고 하면은 똑같이 뭐 84, 85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꾸준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더 먹고 싶은 거 계속 먹고 있고요. 지금도 보시면 크리스피에다가 네, 플랫화이트 커피 또 이렇게 먹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쓰레기는 버렸는데 네, 화이트하임 또 먹었고요. 오늘 아침 같은 경우도 짜왕에다가 스테이크 이렇게 먹어주고요. 뭐 그냥 진짜 먹고 싶은 거 다 때려넣고 있어요. 이번에 휴가 때도 치킨도 먹었고요. 원래 먹던 거보다 양이 좀 줄었을 뿐이지 먹는 음식의 그런 질은 제가 치킨 먹고 싶으면 치킨 먹고 그냥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도 충분히 잘 유지되고 건강하고 그 건강함은 계속 가고 있다는 거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든 생각이 처음에 이제 이건 다 제 생각이지만 간헐적 단식을 진입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그냥 간단한 것 같아요. 저녁 먹는 시간을 좀 당겨서 한 6시 이후에 안 먹는 거. 근데 이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알죠. 왜냐면 저도 이거 예전에 해봤었거든요. 6시 이후에 안 먹기. 근데 많이 어렵긴 한데 보통 잠자기 한 6시간 전까지는 공복을 유지하면 좋다고 해요. 그래서 뭐 12시에 자시는 분, 2시에 자시는 분도 막 있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저녁 8시까지 2시에 자시는 분은 막 저녁 8시까지 먹어도 되냐?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왜냐면 원래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면 패턴이 뭐 한 10시부터 잠드는 게 제일 좋나?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최대한 6시 이후부터는 그냥 안 먹는 걸로 그래서 정말 너무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진짜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먹더라도 저녁에 잠자기 전에 좀 안 먹는 걸로 먼저 시작을 해서 천천히 거기에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오전에 시간을 1시간 정도 더 굶어보고 해서 천천히 맞춰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저는 어쨌든 주어진 환경이 제가 진짜 딱 마음만 먹으면 바로 할 수 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쉽게 시작한 것도 있지만 다들 아시겠지만 원래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먹던 사람이 또 갑자기 이렇게 바꾸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워낙에 쉽게 느꼈기 때문에 쉽다 싶다 하긴 하지만 정말 어려운 것도 알고 있긴 합니다. 예, 저도 이것저것 많이 해봤었으니까 그래도 트라이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녁 먼저 좀 늦게 안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야식을 많이 드시는 분이면 야식만 먼저 이제 다 끊는 걸로 그래서 차라리 그 야식을 조식으로 드세요. 조식으로 아침 6시에 치킨집 전화해서 예, 차라리 그게 나은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진짜 요즘에는 저녁 늦게 오히려 뭔가 먹고 싶지가 않아요. 어제 저녁에도 제가 운동하고 캠프사이트 가서 자려고 하는데 가는 동안 뭔가 약간 일탈 생각이 살짝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가 먹고 싶어서 일탈이 아니라 일탈을 하고 싶다 그냥 갑자기. 그래서 뭔가를 먹을까? 요 수순으로 가서 치킨을 오랜만에 맥주랑 먹어보자 하고 이제 검색을 했는데 또 한 8시에서 40분 이러니까 치킨집이 문도 닫고 그리고 갑자기 치킨집 해서 이제 무슨 메뉴 먹을까 보는데 뭔가 갑자기 먹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와가지고 뭔가 좀 아쉬운데 음료수 한잔 하고 싶은데 치킨은 먹기 싫고 뭐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와서 음료수나 그냥 한잔 먹고 자자 그래서 음료수를 먹을까 했는데 또 음료수도 날도 약간 저녁에 쌀쌀하고 한데 시원한 거 먹기가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유자차 하나 그냥 홀짝홀짝 마시고 예, 그리고 잤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되는 것 같아요. 느글느글한 느낌이 이제는 조금 거리낌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냥 좀 컨트롤이 좀 조금 더 잘 되는 예,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트라이 하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이제 크리스피 이거 사온 거 먹어야죠. 뭐 이게 치팅데이도 아니에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거 먹고 빨래 지금 좀 많이 있어가지고 저거 계속 정리하고 오늘 볼일을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크리스피. 크리스피는 오리지널이 제일 맛있지. 오리지널에 플랫 화이트. 맛있지.